자, 저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볼륨이 큰가요?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예. 자, 오늘 기본서 익힌 강의에, 예, 이번 주 제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주. 예. 그래서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셨네. 어마무시하게. 예. 그리고 제가 부동산 학이니까 1차에, 예, 1차에 과목이죠. 자. 저 모르실 테니까 일단 제 이름이 국성욱 강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름 발음하기 어렵다 해서 이렇게 한 글자씩만 불러요. 미스터 국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한번 불러보십시오. 네. 자, 우리가 지금 오후에 강의하니까 금방 꿈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좀 시키겠습니다. 약간 흐릿하게 보이지만 실물보다는 약간 뽀샵이 좀 들어가서 화사하게 보이는 사진입니다. 예. 자, 그리고 강의 목적. 강의 목적은 기본서를 활용해 봅시다. 자, 오늘 제가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선배들이 이미 OT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OT 또 하면 지겨운 거니까 일단 테마가 기본서를 활용해 봅시다. 근데 기본서를 활용해 봅시다 하니까 뭐 수업 자료도 없고, 수업 자료도 없고, 뭐 보충 자료도 없어요. 진짜 기본서를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자, 기본서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의를 해 드릴 텐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그러면 숲을 보는 걸 좀 해볼 겁니다. 숲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나가면서 시험에 어떤 게 자주 나오느냐, 시험에 자주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제가 찍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뭐 어떤 거든 상관없이 제가 찍어 드리면 체크를 좀 잘 하세요. 체크를 잘 하세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형태의 어떤 내용을 많이 언급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대부분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저는 카카오톡 이런 걸로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런 논점을 딱 정리하다가 질문을 많이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질문을 많이 내요. 이건 강사가 생각하는 거랑 수험생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강사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오히려 잘 질문이 없고, 거의 질문이 없고, 이런 걸 왜 질문 줬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하게 진행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교재는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민법이라고 적어졌어요, 이게. 전 몰랐어요. 어저께 저기 우리 기본서, 부동산학 기본서 요 사진을 찾으려고 봤더니 세상에 우리 방문각 출판사에서는 민법밖에 없는지 민법 기본서만 모든 과목에 다 붙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부동산학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첫 번째 들어가는데 3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4페이지. 아우, 기본서 아직 첫 페이지도 안 넘겼네. 34페이지를 딱 펴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한 30페이지 정도는 뭐 쓸데없는 기본 상식에 대한 내용이죠. 뭐 부동산학이 뭐냐, 뭐 중개사 자격을 합격하면 어떠냐, 뭐 이런 거고, 여기서부터가 출제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부동산학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시험에 나온 지가 27년 됐어요. 27년. 그러니까 한 장을 넘겨서 두 장을 넘기면 자, 41페이지가 있습니다. 41페이지. 기본서 41페이지. 기본서 41페이지. 이 기본서 41페이지 보면 부동산 활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제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지금 번호가 적어져 있죠? 여기 제가 선별한 논점이에요. 이게 선별한 논점을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한번 쭉 해볼 테니까 찾아보세요. 41페이지에 부동산 활동. 그럼 여기는 뭐가 문제니? 그러면, 여기 뭐가 달라졌네. 예.
자, 요거 아니야. 부동산 활동에서는 뭐가 논점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질문을 받는 게 이런 거예요. 건설업. 자, 부동산 건설은 부동산 활동은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 여기 적어져 있겠네. 여기인데. 예. 여기. 자, 부동산 건설업은 부동산 산업의 일종인가라는 거죠. 이게 여기 주제예요. 우리가 건설업 하면 부동산 산업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yes라고 하잖아요. yes. 근데 정답은 no라는 거죠. no. 그래서 여기가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좀 봐야 되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부분 중에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 산업 있죠?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31회 때 마지막에 나오고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해놔야 돼요. 그럼 이제 부동산 산업의 이제 핵심이 뭐니? 그러면 일단 누군가가 부동산을 만들어요. 그게 건설업이야. 누군가 부동산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건설업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산업은 건설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동산, 이게 부동산이 만들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부동산을 만든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첫 번째, 임대 사업을 합니다. 이게 임대업이고. 임대가 귀찮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팔아먹어야죠. 이게 공급업이죠. 공급업. 이게 누군가 부동산을 만든다 그러면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업. 그리고 팔아먹습니다. 공급업. 자, 그런데 우리는 공급업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실무에서 뭐라고 쓸까요? 공급업이란 말 대신에 분양이라고 하죠. 분양업.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임대, 그 다음에 분양, 이렇게 부동산도 두 가지가 있죠. 임대형이냐 분양형이냐. 자, 그리고 부동산이 만들어지면 각종 서비스업이 만들어져요.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부동산 관련 4대 서비스업이 있어요. 4대. 일단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그 다음에 자문,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그 중에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면 부동산 산업이고, 부동산 산업 중에 서비스업의 일종이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요런 표를 뭔가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니?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부동산을 건설하는 건설업은 부동산 산업이 아니야. 부동산 산업은 부동산이 만들어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 그래서 금융업 이런 것들이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금융업도 뭐는 아니야. 부동산 산업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본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대충 보고. 우리가 이게 교재를 옆에 보면 우리가 흔히 날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책의 날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 관련된 기출 지문을 많이 집어넣어놨어. 그런데 기본서를 쭉 읽다가 기출 지문이 많은 파트가 있고 기출 지문이 거의 없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기출 지문이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자주 나오는 파트겠죠. 이런 게 이제 눈도장을 좀 요령인 것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봐요. 자, 24의 기출인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보세요. 기출 첫 번째야. 자, 한국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 업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기타 부동산 임대. 봐봐. 눈에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자,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등이 해당한다. 이게 뭐가 보입니까? 요거 보여요? 요거? 금융? 그렇죠. 이게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이죠. 이게 요때 기출이 대단히 난해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여기에 논점은 부동산 건설업은 부동산 산업이 아니야. 건설업이지.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업은
부동산 산업이 아니야. 그냥 금융업이지 관련되어 있을 뿐이지 이게 논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어렵게 나와 있지만 맨 마지막에 금융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출도 보세요. 맨 마지막을 봤어요.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두 줄에서 제가 원하는 문구를 하나 찾아봐요. 및 감정평가업, 주거용 건물, 무슨 업? 건설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구분을 좀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대충 우리 부동산 산업에 대한 어떤 내용 정도, 활동의 분류 정도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슨 여러 가지 거 적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 목적에 맞지 않고 이제 4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봐요. 48페이지. 자, 이게 지금 논점 두 번째예요. 논점 첫 번째는 우리 부동산 산업에 대한 분류였고, 논점 두 번째가 부동산 개념인데, 얘는 안 나올 데가 없는 질문이에요. 안 나올 데가 없는 주제. 예, 근데 난이도는 어떠니? 쉬워.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 자주 실수하는 것들만 제가 좀 설명하면 되겠죠. 자, 부동산 개념에서 이게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시작이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에요. 이건 제가 제목을 살짝 바꿨어요. 기본서에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고 하니까 제가 살짝 바꿨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니? 이런 거예요. 부동산이 뭐니?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데 뜬금없이 부동산은 복합 개념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니? 부동산의 개념은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다양한 속성으로 정의됩니다. 여기 보면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 있잖아요. 학생이 교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교수한테. 우리는 앞으로 부동산 산업에 종사할 거고 우리는 앞으로 부동산 활동을 할 사람들인데 도대체 부동산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개념이 여러 가지다. 복합 개념. 그냥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니?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면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이 분류가 거의 99%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분류. 여러 가지 게 나오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게 출제 논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단순 암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순 암기. 근데 복합 개념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봤더니 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PPT가 하나 사라져버렸네. 자, 복합 개념의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밑을 봤더니 크게 물리적 개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자, 그리고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대충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풀어보면, 이 법률적 개념은 뭔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법률에 뭔가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건 소비 생산과 관련된 거예요. 소비 생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질문을 주는 거죠. 물리적이라는 게 물리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적 개념이 뭐냐 이렇게. 그런데 이 물리적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좀 난해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물리적 개념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외형적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개념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개념을 물리적 개념이라고 해요. 그리고 학자들이 물리적 개념으로 어떤 걸 소개하고 있니? 그러면 지금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뭐 자연, 환경, 위치, 공간. 그런데 자연, 위치, 환경, 공간 뭐 이런 걸 딱 보면 이게 외형적이냐? 이게 물리적이냐? 이런 걸 이해해갖고는 잘 안 된다고. 이게 잘 안 와. 그래서 대부분 우리 수업 목적에서는 이 네 가지를 그냥 암기합니다.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 꽁치 환자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요. 이 공이 공간, 치가 위치, 환이 환경, 자연. 내용은 물 나오면 뭔가 물고기 중에 누가 나와? 아, 꽁치 이렇게 나오고. 아, 꽁치가 팔팔하다는 거예요. 뭔가 아야야하다는 거예요. 뭔가 아야야하다는 거예요. 꽁치가. 예, 꽁치 환자. 이게 이렇게 부동산학은 암기할 건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돼. 물리적이라는 개념이 외형적인 개념이지만 딱히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여기 PPT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PPT가 하나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요 기출을 한번 봐요. 기출.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개념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거 30회고 뭘 찾으라고 돼 있어요? 경제적 개념과 물리적 개념인데 중요한 거 요놈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이라는 개념을 각 학자들이 몇 가지를 소개한다고요? 네 가지 정도를 소개한다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정도를 소개하는 암기 코드가 꽁치 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꽁치 환자 정도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4번은 굳이 뭔지 모르겠지만 경제와 관련돼 있고 소비, 소비와 생산이 경제니까 소비도 경제와 관련돼 있고 여기 있네. 공간, 그 다음에 생산, 생산도 경제와 관련돼 있고 자연, 여기 있네요. 물리, 그 다음에 자산도 경제, 위치, 그러니까 디귿, 미음, 시옷 요 정도가 물리적 개념인 거죠. 디귿, 미음, 시옷이라고 되어 있는 거 딱 하나야. 하나가 더 있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딱 하나. 이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대표적인 문제. 예. 자, 그런데 이제 야 분류 정도를 암기해야 된다 정도는 알았어. 그리고 49페이지 한번 봐봐요. 4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그리고 54페이지 오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해서 또 한 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56페이지를 딱 펴보죠. 56페이지를. 그러니까 부동산 이게 기본서를 활용할 때, 기본서에는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동산에 이해가 좀 떨어져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왜? 부동산 활동에 관심도 없었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뭐 방구하면서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도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다양한 것들을 적어놨을 뿐이지 거기는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은 요놈이 잘 나오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56페이지.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사라졌던 그 복합 개념이 분류예요. 복합 개념이 분류인데. 자. 복합 개념을 물리, 경제, 법률인데 항상 시험은 요 놈이 잘 나와요. 이 놈이 왜 잘 나오냐? 그러면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이 돼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협의, 광의. 그러니까 협의, 광의 이런 것들만 이해해 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률적 개념은 법의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법의 규정. 근데 어디 법에 규정되어 있니? 그러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 그럼 민법 99조야. 민법 99조. 99조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왜 협의와 광의로 나누니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왜 협의와 광의로 나누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어요. 우리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부동산 활동의 범위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활동의 밥그릇이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토지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부동산 활동은 토지에 대한 활동이 되는 거예요. 또 부동산은
아파트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부동산 활동은 아파트에 대한 활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학자들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을 가장 좁은 의미의 부동산 개념이라고 하고 활동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개념을 넓히는 작업을 해요. 이게 광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의 개념이라고 하면 항상 부동산 활동의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에 활동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부동산 활동의 부동산의 개념을 이렇게 넓히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규정을 협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넓힌 개념을 광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이제 확인해 봐야 되냐. 그러면 법률에서 민법은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의에는 뭔지 모르지만 처음 보는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적으로 부동산 하게 되면 일단 토지야. 근데 토지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두 번째 정착물은 우리가 알듯 말듯해. 그리고 준부동산은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학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시험은 당연히 정착물이 뭐니? 그다음 준부동산이 뭐니? 요걸 자연스럽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56페이지를 딱 보면 중간 정도에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착물? 그래서 요놈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정착물.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상식을 한번 발휘해보자고요. 상식을. 자, 정착물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이용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물건입니다. 대충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요.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걸 정착이라고 합니다. 정착. 자, 그리고 부동산학이 금요일이어서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자, 봐. 여러분, 의미. 우리가 흔히 어떤 용어의 의미라고도 하고 어떤 용어의 정의라고도 해요. 자, 질문이야. 질문. 우리가 일장의 총론은 원래 재미가 더럽게 없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조금 질의응답을 좀 해야 그나마 좀 즐겁게 가. 자, 우리 1차, 2차 중개사 과목, 1차, 2차 과목 중에 부동산학이 다른 과목이랑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차이가 하나. 일단 그거 제가 알려드려요. 유일하게 부동산학만 학이라고 돼 있어. 나머지는 민법,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다 법이란 말이야. 법. 그리고 법에서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 법이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법의 용어 정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암기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착물이 나왔어 부동산학에서. 그리고 뭔가 의미 또는 정의를 묻고 있을 때 부동산학에서는 이런 용어의 의미, 용어의 개념이 중요할까요? 이게 제가 던진 질문이야. 자, 법에서는 이 용어 정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부동산학은 정착물에 대한 용어, 정착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정착물에 뭐 건물도 있고 담장도 있고 토지에 단단히 붙여져 있으면 정착물이니까 담장이나 나무란 말이에요. 담장. 이런 정착물을 어떻게 정의할까? 그러면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학자들마다 하나도 일치된 게 없어. 왜? 일부러 다른 학자의 용어 정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똑같이 베꼈다고 하니까 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이 의미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용어 정의라고 하지 않아. 정의라고 하지 않고 의미라고 해놓은 이유가 의미만 통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뭔가 열심히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의미 파괴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뭐 기본서에 있는 용어 정리랑 제가 가끔씩 이렇게 소개하는 용어 정리랑 다르지만 그건 사람이 다르니까 그런 거고 그냥 의미만 파악해요. 그래서 성찬구는 대부분 어떻게 의미를 통합니까? 그냥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청창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자, 32회 때 시험에 나온 거야. 자, 오른쪽에 보면 기출 있죠? 요거랑 관련도 돼 있어요. 이게 잘 봐. 요 중에 이제 요런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물건이 토지에 단단히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토지에 단단히 붙이기 전에는 일단 뭐였겠어요? 동산으로 취급된단 말이에요. 동산. 근데 여기서 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요런 게 동산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동산. 대표적인 게 공중전화 박스.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을까요?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 젊은 사람들은 몰라. 공중전화 박스가 어디 있는지 구경도 안 해봤거든요. 저희 때는 공중전화 박스 많이 있었죠. 여기는 제 세대잖아요. 그렇죠? 공중전화 박스, 공중전화 많이 이용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중전화 박스도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공중전화 박스는 대부분 지게차가 와서 이렇게 띵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동산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33회 때 시험에 나온 거죠. 이게 수목은 나무는 정착물이지만 가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고정돼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지금 심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산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요. 동산의 성격.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들은 이제 정착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토지에 붙여져 있는 건물, 담장, 나무 그리고 질문이 많은 게 있어. 이런 거야. 단연생 식물. 일단 눈도장 찍어놔요. 제가 두 번 설명할 테니까. 단연생 식물이 부동산학에서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정착물입니다. 이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일단 정착물의 구분은 첫 번째 동산이었던 걸 땅에다가 붙이는 거니까 일단 시험이 동산이냐 정착물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산이지 정착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의 논점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정착물도 뭔가 성격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분류된다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 토지와 독립되는 정착물 이렇게 다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정착물을 봤더니 토지에 뭘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고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정착물이고 독립 정착물은 토지와 별개로 간주되고 토지와 독립되어 거래되는 정착물인데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기 전에 일단 하나만 보자고요. 자, 학자들은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학자들은 토지 소유자들이 현대에 와서 토지를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뭔가를 토지 위에 때려 붙여. 대표적인 게 건물, 그 다음에 담장, 나무, 그 다음에 부동산학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요 도로 포장이에요.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 포장을 깔잖아요. 요런 여러 가지 걸 땅에다 붙여.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걸 땅에 붙이니 하면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이 토지 위에 정착물은 누굴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존속하는 물건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대표인 게 요게요. 이게 부동산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정착물. 왜? 이해해. 봐요. 도로 포장이 없이 토지를 있는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아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찔퍽찔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다 포장을 살짝 깔끔하게 깔아놨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지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착물은 누굴 위해 존재하냐라고 결론을 내냐 그러면 토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대부분의 정착물 여기에 뭐라고 적을 거냐 그러면 대부분의 정착물은
종속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그리고 일부 예외가 토지와 별개로 간주되고 토지와 독립되어 거래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부분의 정착물은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토지에 종속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일부 몇 가지는 토지와 독립되는 것들이 있어. 요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요거. 그래서 우리 56페이지 밑에 표를 보면 정착물 중에 독립정착물이 맨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 네 가지 정도예요. 네 가지 정도. 독립정착물의 사례.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냥 뭔가 더럽게 길지만 뭐 권현의 예,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왜 토지와 독립되는 정착물이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건물. 자,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아, 이게 일본식 편제를 따라서 한 건데 지금은 일본도 건물 등기부가 없어요. 이제는 일본도 토지 등기부만 있고 건물 등기부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건물 등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제도적으로 토지와 독립해서 건물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건물은 제도에 의해서 독립이 되는 거예요. 제도에 의해서. 자, 그다음에 또 이거 봐요. 임목이라는 건 목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목재용의 나무를 키우는 건데 임목을 등기했다고 돼 있잖아요. 중요한 건 임목을 등기했다는 건데 토지와 임목을 함께 등기한 거냐, 토지에서 분리해서 임목만을 등기한 것이냐, 그럼 뭐겠어요? 토지에서 임목만을 떡대서 등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임목만 토지에서 떡대서 등기했니?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만, 그렇죠, 독립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야. 임목을 등기했다, 임목만 등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수목만의 명인 방법을 갖췄다 그러면 등기나 명인 방법에 의해서 토지와 독립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권어. 자, 이거 봐요. 여기까지 볼까요? 이거 빼고.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아유, 지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골에는. 저 시골 출신인데 요새 시골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막 아무데나 심어요. 이게 타인 토지에. 그런데 이 사람은 권리를 설정해서 권리, 뭐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의 권리를 굳이 설정했어요. 그 이게 권리에 기초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상권, 임차권을 설정하고 뭔가 농작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어요? 나는 하늘이 두쪽 나도 나의 농작물을 의서, 토지에서 분리해서 가져가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독립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독립정착물인데 건물은 제도에 의해서, 요 두 가지는 등기나 명인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요 놈은 권리의 기초에서 뭔가 독립이 된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요 정도. 자, 그리고 이제 기출을 한번 봅시다. 이게 33의 기출이야. 이거 다 맞아갖고 왔을 것 같아요? 많이 틀려갖고 왔을 것 같아요? 많이 틀려갖고 왔다는 게 문제라니까. 많이. 그럼 봅시다. 자, 토지의 정착물인데 우리가 기분 이런 게요. 동산이 토지에 붙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그러면 정착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정착물이 다시 어떻게 분류되는 거예요? 토지에 종속되는 애가 있고 토지에 독립되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찾아봅시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우리가 봤던 가식, 임시적으로 숨어져 있는 수목. 얘는 동산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번 눈도장 찍어놓으면 안 틀리는 거죠.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렇죠, 공중전화 박스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정착물이야. 나머지는 정착물인데 정착물 중에 나머지는 정착물이니까 정답은 이미 찾았어. 근데 여기서 정착물이 다시 종속과
독립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독립정착물의 사례가 몇 개 없으니까 이걸 찾아야죠. 근데 독립정착물의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종속되는 정착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이게 자 봐, 단연생 식물. 자 아무거나 들어봐요. 단연생 식물 집에 화분 같은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단연생 식물. 아니 집에 있는 화분 같은 게 그냥 단연생 식물이에요. 근데 단연생 식물이 왜 시험에 잘 나오냐? 왠지 연약해 보여. 아 집에 있는 선인장, 집에 있는 다육이 이런 거 다 단연생 식물인데 왠지 토지에 단단히 붙여져 있는 것 같지 않아? 쑥 되면 뽑아지니까. 그러나 애들은, 그렇죠, 여지는 토지를 기반으로 사는 애들이니까 애들은 정착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확인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한 장을 넘겨보시면 59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59페이지 자 59페이지 기본서 59페이지에 가보면 준부동산 있죠. 준부동산. 자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요거 했잖아요. 아이고 요거, 우리가 법률적 개념은 민법의 개념을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하고 부동산 활동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넓히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을. 그런데 학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개념을 넓혔습니까? 요것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넓혔어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부동산학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준부동산 한번 볼게요. 자,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이나 권리. 자, 우리가 요 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잘 써줘요. 준. 우리 지금 강의를 하는 시기가 5월달이잖아요. 우리 중개사 학원에서는 5월달 정도 되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준 박사들이 있어요. 민법의 준 박사, 부동산학의 준 박사. 그래서 민법이 모르면 그 사람을 찾아가. 왜? 그럼 다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준 박사는 뭐냐, 박사라는 거야. 박사는 아니라는 거야. 박사는 아닌데 박사처럼 많이 안다. 이게 준부동산이란, 준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야. 근데 부동산처럼 취급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아니면 뭐니?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산과 권리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어떤 동산과 권리는 부동산처럼 취급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할 테니까 여보세요. 예, 비행기. 비행기. 이게 대표적인 비행기. 비행기 동산의 권리예요. 설마 권리라고 안 하겠지. 동산이겠죠. 예. 이게 왜 동산입니까? 물어보지 않겠지. 예, 동산. 100% 동산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토지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토지를 은행에 내가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나 돈 좀 빌려다오. 그러면, 대출을 해준다고. 자, 그런데 비행기, 이거 보잉 747, 이거 뽀로로 비행기 아니야. 보잉 747 비행기. 자, 얼마나 할까? 대충 맞춰봐. 정답은 없다. 아, 심심하니까 그냥 한번 두들겨 맞춰봐.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보잉 747, 얼마? 30억? 우와, 매 30억이면 비행기 바퀴 하나도 못 사. 얼마일 것 같습니까? 천억대입니다, 천억대. 이게, 제재장 3년 전의 시세로 3,900원입니다. 3,900. 그냥 우리가 4,000억 하자고요. 4,000억. 그러니까 토지보다는 가치가 무려 4,000배가 넘어. 그런데 이 비행기 소유자가 나 비행기 말이야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나 한 1,000억만 대출해달라. 그러면 안 돼, 대출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항상 은행은 담보를 자신의 담보물임을 뭔가 확정을 지어야죠. 이게 토지 소유자가 담보물을, 토지를 제공하며 이 토지는 나의 담보물이라고 해서 뭘 설정해? 이렇게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법의 저당권은 동산에는 설정하지 못해요. 동산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값어치가 큰 4천억짜리라도 은행이 요놈을 담보물로 확보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값어치가 크더라도 그렇죠. 이게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불합리하잖아요. 1억 원짜리는 해주고 4천억짜리는 안 해주고. 그래서 어떤 법률이 생겼냐 그러면 이런 게 대표적인 법률이에요. 항공기 저당법. 누가 봐도 항공기라는 동산에 뭘 설정할 수 있는 법이에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니? 그러면 비록 동산이지만 비록 동산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제 뭐처럼 요 다른 법률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항공기 저당법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것이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본질이 뭐냐 그러면 대충 이해는 됐어요? 본질이 뭐냐 그러면 준부동산은 동산과 권리 중에 비싼 애들이 있어. 아, 지금 제가 갖고 다니는 이런 분필 이런 게 준부동산 아니에요. 우리 책상에 있는 텀블러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동산이 아니라 동산과 권리 중에 비싼 동산, 비싼 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비싼 동산, 비싼 권리를 부동산처럼 담보물로 활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처럼 취급하고자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 항상 이런 것들이에요.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사례가. 아니, 모든 동산, 모든 권리가 부동산처럼 취급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싼 애들이야. 그 비싼 애들이 뭐가 있니? 그러면 일단 권리, 요 두 가지, 요런 거 잘 체크해놔요. 권리, 뭐, 광업권, 어업권. 밑에 보시면, 59페이지 쭉 밑에 보시면, 준부동산에게서 등록대상 권리 맨 밑에 표에, 예, 보면, 어업권, 광업권 있죠?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동차.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요새 담보물로 제공돼요, 안 돼요? 되잖아. 자동차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자, 선박. 선박은 옆에 20톤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우리 선박은 20톤 이상부터 등기가 돼요. 20톤 이상부터. 20톤 미만은 등기 안 돼요. 이게 등기가 돼야 담보물로 취급되는 거니까 20톤 이상부터 선박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자동차에 익숙하지. 예, 비싸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부동산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하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 우리 항공기 가격 모르잖아. 건설기계 가격 모르고 선박 모르고 과업권, 업권 이런 것도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례를 조금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선박 20톤 이상 선박 얼마 할 것 같아요? 비행기 30억이라 했으니까 20톤 이상 선박 얼마 할 것 같아요? 20톤 이상 선박. 자, 경매에 들어갑니다. 20톤 이상 선박. 기본 15억 이상입니다. 기본 15억.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친구 아버지가 바닷가에서 선박, 물고기를 잡는 선박예요. 그럼 친해져야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선주예요. 그럼 친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업권. 어업권은 양식업을 하는 거예요. 양식업. 그래서 완도에서 아버지가 전복 양식이에요. 그럼 무조건 친해져요. 이런 것들이 주요 부동산. 자, 그러면 뭐가 끝나니? 우리가 60페이지에 요 기출 하나 볼게요. 60페이지에 29 예제 있죠? 요거 하나 보자고. 이게 좀 뜬금없는 이게 문제예요. 봐봐요. 부동산이 부동산하게 시험 범위는 맞아. 근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서 다루니? 민법에서 다뤄. 그리고 1번을 봤더니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민법 조문 212조예요. 민법이 시험에 나왔어.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조금 전에 봤던 99조. 그리고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것도 200몇 조예요. 기억이 저도 모르겠지만. 다 민법이야. 근데 5번을 딱 보세요.
토지의 정착물증.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이거 틀렸잖아. 정착물 중에 정착물은 원칙이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는 토지와 독립되는 정착물이 있다. 이렇게. 그럼 지금 1교시에 무려 제가 1교시를 지금 48분이라 한 적이 처음입니다. 아, 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제가 1교시를 한 48분 했는데 1교시 48분 동안 몇 가지를 했나요? 그러면 1번 OT, 기본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산업. 잘 나온다. 가끔 나온다. 그 다음에 매년 나오는 부동산의 개념. 이렇게.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렇게 부동산 분류 들어가요. 여기에 있는 번호는 제가 앞으로 쭉 계속해서 번호를 붙일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제가 선별한 주제라는 거죠. 기본서에서. 자, 10분 쉬겠습니다.